네,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청고 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면서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대표하는 단어를 꼽는다면 대부분 계실과 풍요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 찬양팀이 부른 이 가을을 대표하는 찬송,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이 찬송을 저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을의 중심적인 달인 10월 이 한 달 동안 제가 맡은 이 평안우리 설교에 대해 주제를 결실이라고 정하였고,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인생의 결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흔히 인생의 결실이라고 하면 중년이나 노년 시절에 가서야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평가를 내려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나는 아직 인생의 결실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젊잖아. 아마 오늘은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농부가 가을에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른 봄부터 준비해서 뜨거운 여름철에도 놀지 않고 부지런히 잘 가꾸어야만이 가을철이 되어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좋은 결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의 결실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성경 74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나서 선과 악을 하나하나 제하고 났을 때 악이 선보다 많게 되면 악한 주관권 내에 귀결되고 선이 악보다 하나라도 더 남아지게 될 때는 남아질 때에는 선한 주관권 내에 귀결됩니다. 아주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이 지상생활을 마감하고 영계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와도 같은 이 완벽한 저울 위에 우리가 자신의 삶의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영인체에 쌓여진 선의 무게와 악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봤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선의 무게가 1g이라도 더 무거우면 선의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얼마만큼 선의 무게를 더 높여 나가느냐, 얼마만큼 선의 발자취를 더 많이 남기느냐에 따라 천상세계에서의 나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생길은 선악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죠. 인류 역사는 바로 타락 인간을 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악의 길로 이끌어내는 이 사탄과의 판가리 싸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 선악의 모체인 타락한 인간을 가운데 놓고 악의 주체인 사탄과 선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빼앗기 싸움, 빼앗기 싸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간 위치에 처한 타락 인간은 그 스스로가 선한 조건을 씌우면 하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씌우면 사탄 편으로 분립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생의 결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무슨 크나큰 실적을 세우고 사회적으로 어떤 큰 성공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한 평가보다는 평소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선의 무게를 더 높이 쌓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성현들의 가르침을 보면 한결같이 선과 악을 잘 분간해서 악을 쫓지 말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오랫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은담이란 책입니다. 책은담이란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승이 저작한 인생의 처세를 다룬 책으로서 그 어느 고전보다 쉽고 단순하게 인생의 참뜻과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보석 같은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이 가을에 꼭 구입하셔서 읽독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중국 문왕을 도와 주나라를 건국한 뛰어난 전략가였던 강태공이 남긴 말이 나옵니다.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악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 같이 하라. 착한 일,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기다렸다는 뜻이 행동에 즉각 옮겨야 하고 악한 일, 악행에 대한 유혹이 다가오면 아예 못 들은 것처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타락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즉 착한 일에는 오히려 눈감아버리고 악한 유혹에는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타락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짧은 경구로 적어놓은 교훈집인 법구경 제9장 116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악한 일에 마음이 빠지고 말리라. 앞서 강태공의 말과도 비슷하지만 저는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악한 일에 마음이 빠지고 만다라는 부분에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바로 나 자신이 악한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교 경전인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죄를 지는다는 말은 바로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양심을 어기는 행위, 즉 갖가지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납치 등과 같은 악한 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나 예의범절, 윤리도덕 같은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워서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무엇이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남을 때리면 안 되는 것,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무엇이 나쁜 행동이고 무엇이 좋은 행동인지를 배웠고, 초등학교에서도 바른 생활을 통해서 배웠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윤리 도덕 시간에 기가 닳도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나쁜 것들을 더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어른들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고 가르쳐 주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나쁜 행동들은 어른들이 다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가슴이 뜨끔하는 돌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역시 자녀들에게 올바로 살아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토록 가르치면서도 정작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요,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가르침, 원리 강론, 타락론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의 세력에 몰려 본심이 원하는 선을 버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원하는 선을 버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한다고 행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가요?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쫓겨나 버리고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열심을 다해 너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내 마음을 사탄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 강한 진리의 갑옷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쉽게 창이나 화살이 내 마음을 뚫고 내 마음속을 갑옷을 뚫고 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사탄 마귀의 근세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발자국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온갖 요란하고 희황찬란한 요지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두껍고 귀찮은 갑옷마저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매일 훈독회를 해야 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원리 수련을 받아서 참 진리의 갑옷으로 더 튼튼하게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의 유혹에 끌려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교회에서는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야간 7일 원리 수련만 실시해 오다가 다가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 3일간 직접 대면으로 통일부리 수련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식구, 휴먼 식구를 비롯해서 우리 식구님 모두 회사의 월차, 연차를 휴가를 사용해서라도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참석하라고 자꾸 권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수련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기본 훈련은 바로 체력 단련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잠을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면서까지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처럼 신앙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소에 신앙의 근력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오르막길에도 숨이 턱턱 막히고 작은 짐만 하나 지워도 비틀거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부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근력이 약한 신앙자를 역시 아주 작은 시련과 역경에도 견디지 못하고 세상적인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옆에서 누군가 조그만 속삭여도 그런가 하면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신앙자의 모습입니까? 운동도 누가 시키나 안 시키나 자발적으로 매일 해야 하듯이 신앙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매일 말씀 읽는 훈련을 쌓아야 하고 예배와 헌금 생활에도 철저해야 하고 각종 교회 모임과 행사에도 가능한 빠짐없이 참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우리는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환경, 그런 습관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서 시기, 질투, 미움, 정오, 분노, 탐욕 등 악한 요소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근력, 신앙의 내공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신앙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 주관하시는 이 천심은 이 철학 기도회에도 자주 참석할수록 영적 근력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원교회에서는 내년 5월 5일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을 위한 210일 특별정성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천심은 철화정성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식구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20일은 제3차 중심식구 특별집회 천정궁 순례 본향원 참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런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영적 은혜와 영적 부활을 체험하러서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종적으로 반듯하게 정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인생의 참된 결실을 위해서는 이처럼 일평생 치열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쉬엄쉬엄 허송세월만 보내서는 결코 인생의 알곡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한 부분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성경 75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애의 가치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생애를 다 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날들이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억의 날입니다. 잘 산다 하게 되면 생애 노정에서 반드시 제일 가치 있게 사는 날일 것입니다. 아주 생애의 가치적인 내용은
생애를 다 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고 하셨고, 오늘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기억의 날이요, 제일 가치 있게 사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 이 한마디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관객수가 1,4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한동안 흥행을 이어갔던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대부분 보셨겠지만 이 영화의 줄거리는 1950년 6.25 사변으로 피란길에 오른 주인공 가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흥남 부두 철수 때 미국 군함을 타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린 동생과 헤어진 주인공이 부산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어린 시절에 배고팠던 이야기, 독일로 건너가서 광부 일을 하면서 지하 경도가 무너져서 죽음의 고비까지 넘기는 이야기, 한국인 간호원과의 사랑에 빠져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이야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또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서 또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야기, 이상 가족 찾기 생방송 때 미국으로 입양된 잃어버린 여동생을 만나게 되는 눈물겨운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이 시대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시켜가며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고달프고 힘들었던 삶의 이야기가 그 시대를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떠올랐던 이유는 이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한 장면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백발이 다 된 이 주인공이 어느 명절날 3대가 함께 모여서 손주들의 재롱에 웃음꽃을 피우는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어릴 때 헤어진 그 아버지의 사진, 옛날 사진을 바라보며 울컥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그동안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힘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을 아버지를 향해 틀어놓은 이 짧은 한마디 독백은 모든 관객들의 가슴을 찡하게 울리게 했습니다. 그 장미리 놓는 부분만 짧게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현이가 노래 한번 해볼까? 우리 서현이 노래 제일 잘한다. 자, 박수! 박수! 자, 여기 와서 딱 서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스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어쩌면 오늘 우리들 역시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 쯤이면 누구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을 향해 또는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참부모님 저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언젠가 제 간증의 일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첫돌이 되기도 전에 제 아버지가 급선장염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이 막내 아들인 제가 반듯하게 올바로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달리 애틋하게 저를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막내 아들이 이렇게 별탈 없이 쑥쑥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네 명의 아들, 딸을 낳아 오순도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게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많은 식구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단상에서 설교하는 이 아들의 어젯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생전에 무척이나 대견스러워 하셨던 그 어머니의 미소된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 10여 년을 함께 지내셨던 어머니는 15년 전 90세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은 아마 천상에 가셔서도 아버지를 만나 두 분이 함께 24시간 저희의 가족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을 그리곤 합니다. 어머니,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사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조금 힘들긴 했어도 그래도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하늘 앞이나 세상 앞에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독백처럼 혼자 말로 중을 끓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끔 저희 부부끼리도 마주 앉아서 여보, 이만하면 우리 잘 살지 않았어?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 앞에 더 큰 실적을 찾아 세워드리지 못한 점,
더 충형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늘 하늘 앞에 고개를 수 없는 죄인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도 아마 아들, 딸로부터 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말만 듣는다면 그다지 흐뭇해 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고, 가진 것 없어도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면서 뭔가 효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아들, 딸의 모습만 보시고도 분명 흐뭇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방을 하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우리 원로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눈물겨운 힘든 노정을 걸어오지 않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참부모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이 섭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때로는 가족을 뒤로 한 채 3년 임지 생활을 떠나야만 하셨고, 그 좋은 직장도 미련 없이 그만두어야만 하셨고, 헌신의 길, 개척의 길, 힘든 세계 선교의 길을 떠나면서도 이 모든 길을 당연히 가야 할 숙명처럼 여기며 말씀 앞에 절대 순종에 나오셨던 선배님들의 간증들은 그야말로 한편의 위대한 인생 승리의 드라마요, 신앙의 표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없는 고목이 되시어 지나온 과거를 회상만 하실 뿐 선뜻 섭리 앞에 앞장서지도 못하고 마음껏 활동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면서 하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일평생 끝까지 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뜻 앞에 흔들림 없는 절대 신앙으로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이고 존경과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신 우리 통일가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영웅이신 우리 원로 선배님들을 위해서 큰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 인생의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잘 살았다라고 뜻들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의 실적을 얼마나 더 많이 쌓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침투해 오는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선하고 착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고 신앙의 그 첫 출발의 동기와 감동을 되살리기 위해 가정에서 말씀 훈독은 물론 원리 수련에도 자주 참석해야 하고, 천심은 체라라든지 예배를 비롯해서 각종 집회와 교회 행사에도 신앙의 근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참 부모님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천상세계에서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하여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 모두 각자의 인생길에서 가장 알차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이 아름다운 결실과 풍요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인생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내려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보다 선하고 보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나가야 되겠사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갖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사옵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많아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행복해지고 싶어서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사옵니다. 또한 수시로 다가오는 악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아사옵니다. 원리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비원리적인 삶, 말씀과 상관없는 삶도 많았던 것을 하나 앞에 이 시간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만을 붙들고 원리와 말씀을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사옵니다. 이 짧은 지상생활을 통해 쌓은 선의 실적, 사랑의 실적만이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영생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사오니 부디 선행을 위해서는 결코 게으르지 않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악을 보거든 귀머거리처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참된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상 천국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의 기쁨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길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참 생명길임을 굳게 명심하고 열심히 이 신앙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사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하오니 부디 저희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사탄의 근세에 빠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평안누리의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 가득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 평안누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영접한 복되고 귀한 우리 이재복 호은아 가정 위에도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주셔서 하늘과 맺은 이 복된 인연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 가정 김홍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